요번에 조금 많이 지지율이 조금 내려가셨어. 그쵸. 될 수도 있는 인물이셨어. 근데 이 운기가 참 사람을 만든다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 있는 금룡보살입니다. 선생님, 네. 요즘 장마로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난리 났던데요? 어떠세요? 저도 산에 갔다가 잠겨서 끄다내려 갈 뻔했어. 진짜 많이 왔어요. 엄청 많이 왔어요, 진짜로. 그래도 부천은 괜찮았던 것 부천은 좀 괜찮아요? 같아요. 선생님이랑 요즘에 이제 얘기를 많이 네. 하다 보면은 네. 정치 쪽을 지금 저희가 계속 설문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새 시끌시끌하니까 다 정치 얘기가 됐네요. 네. 그러다가 지금 계속 저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비방용으로 얘기하다 이게 서울시장 네.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이랑 네. 누가 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전에 그거 선생님이랑 대화한 게 기억이 나서 제가 그 인터넷을 뒤져서 기사들을 뒤져서 네. 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야 되나? 가장 기사에 많이 나오는 분들은 7분 정도 꾸려왔어요. 많으시네요. 네. 생각보다 이 7분이나 되더라고요. 네, 일단은 성함이 저기 당이 다 있으시니까 그렇죠. 저 한번 불러볼까요? 네. 일단은 민주당 민주당 추미애 장관님, 추미애 장관님, 그리고 박영선 장관님. 박영선 생각보다 장관님들이 그러게요. 누구나. 요번에는 장관님들이 네. 많이 나오시네. 그리고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나경원 나경원 전 대표, 그리고 네 오세훈 전 오세 시장, 전 시장님도 네, 나오시는구나. 그리고 이준석 최고위원, 태호야 그리고 정의당 정의당 안철수 대표, 안철수님 대표님 그리고 홍정욱 회장님 회장님도 나오시더라고요. 회장님도 나오시고 참 그래서 이렇게 7분 정도가 추려지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더 많아요. 원래는 뭐 저도 낯선 이름들도 있고 뭐 좀 그렇겠죠. 이렇게 아무래도 뭐랄까 여러 이렇게 폭이 좀 있는 상황에서 조금 하시겠죠? 네, 근데 이제 하는데 대표적인 인물 네 정도만 조금 뽑아오셨구나. 가장 이제 네임드라고 해야 되나? 지지도가 좀 그나마 있으신 분들 제가 뽑아왔어요. 글쎄요, 뭐 이렇게 몇 분이야? 7분 되시나? 네, 7분 7분 말고도 뭐또 저희가 또 우리도 모르는 그죠? 그쵸. 새로운 인물이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지지율에 의한 분들 우선 먼저 뽑아 오신 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근데 이분들 뭐한분한분다 사주를 누르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0점으로 네네. 요번에는 제가 조금 0점으로 해서 어른하고 조금 그렇게 해서 한번 봐볼까요? 일단은 잠시만요. 근데 PD님 저기가 있다. 당을 지금 만들어 주셔서 이름은 불러 주셨는데요. 여기에도 1, 2, 3 저는 또 1, 2, 3, 4, 5, 2, 6, 2, 6, 2, 7이 막 이렇게 매겨 주시거든 할머니가. 네네네. 네. 그러는 거 보니까는 진짜 지지율이 필요가 없이 벌써 나오시긴 나오시거든요. 저한테는 세분 정도 추려서 나오시네요, 벌써. 일단 저의 견해고 일단은 저희 나라에 참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박원순 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시장 공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마음은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추려봤거든요. 근데 네 분으로 추려서 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네분 중에서 네 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님, 박영선, 그다음에 장관님, 그다음에 오세훈, 그다음에 나경원님, 네분 정도에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추려서 조금 봐볼게요. 근데 지금 독을 품었어. 이게 당파 싸움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렇게 이력들을 보면은 참안 돼야 될 생각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올라오셨어. 갑자기 이렇게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지금 이름이 거론해서 올라오기는 하는데,
여자분들이 지금 올라올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 사고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맥락이 그렇게 잡혔잖아요, 피디님.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슬픈 일이긴 한데 이 미투의 영향이 네. 참 잠잠해질 것 같은데 이게 저는 그래요. 미투 사건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올 것 같거든. 아, 진짜요? 굉장히 크신 분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박원순 시장님 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네네. 그분보다 더 놀랄 일 한 분이 또 이렇게 터지신다. 근데 이거는 사건도 아니시라 그러시거든 우리 어른들이. 근데 이 미투가 그냥 국한돼서 끝날 것 같진 않으세요. 그리고 지금 잠재워서 조용히 아주 그냥 조용히 지금 잠재워진 사건들도 많고 그냥 일반인들과 연예인들을 지금 잡아서 올리다 보니까 미투라는 어떤 게인데 정치계 쪽에서도 지금 제가 감히 뭐 어른들 말씀대로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더 큰 분도 계세요. 지금 아마 이분 터지시면 아이쿠나 나 이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참 무섭네. 이제 일반인들이 아니고 연예인들이 아닌 애만 사람들만 잡았다 소리가 나오실 거예요. 거기에서 시장님이 일단 공석이 있으니까 빨리 채워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돌아가려면 근데 저는 유력하게 지금 딱 두 분으로 또 추려볼게요. 추미애 장관님은 요번에 조금 많이 지지율이 조금 내려가셨어. 그쵸. 될 수도 있는 인물이셨어. 근데 이 운기가 참 사람을 만든다고 이 운에 조금 약간 하락사를 이렇게 좀 꺾이신 것 같고 박영선 중소기업 장관님 그 다음에 오세훈 왜냐면 제가 나경원하고 이렇게 왜 저희가 오세훈 두 분이서 경합을 이뤘잖아요. 근데 지셨단 말이야. 근데 참 이분은 여자치고는 강단이 있으셔요. 그리고 잘 하시고 근데 이분이 서슬퍼렇게 굉장히 요번엔 독을 품으셔서 완벽하게 아마 준비는 하실 거예요. 뒤지지 않아요 이분도. 근데 저는 오세훈 유력하게 한 번은 더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운기가 정말로 요번에는 좀 차고 올라오셔서 새롭게 어떠한 다짐도 있으시고 요번에 이거 어떤 대권이다 이런 어떤 총선에 조금 이렇게 어떤 패배의 맛을 보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이분도 어떤 운으로 본다라고 하면 올라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보시기에는 오세훈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네. 박영선 장관님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네네 다 여자분들이시죠? 네 그렇기도 한데 네. 박원순 네. 시장님이 시장될 때 네. 겨뤘던 네. 전 서울시장 후보들이셔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좀. 제가... 그래서 아마도 거론되기가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하실 때 굉장한 각오와 포부들은 갖고 시작들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이라 굉장히 지금 칼을 갈고 계시거든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맞서서 하시려고 하면 굉장한 노력도 필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지지율을 얻는 거 그러니까 민심을 얻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만 보이면 저희가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젊은 세대가 지금 투표권자들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젊은 어떤 민심을 조금 끌어내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도 많이 기울여줘야 될 것 같고 지금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공석의 자리가 굉장히 힘든 자리고 그리고 굉장히 이게 아픈 좌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를 메꿔 가실 것 같으면 웬만한 자신감 갖고는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큰 포부를 갖고 좋은 나라 살리기 위해서 저희 국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이 시장석에 앉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선생님은 제가 뽑아본 7분 중에서는 네네. 오세훈 시장님. 네네. 오세훈 전 시장님이 되실 것 같다. 네. 선생님. 네. 오늘 이제 그 아프게 공석이 돼버린 네. 서울시장 후보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 7분. 네네.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네. 선생님은 일단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하셨는데 네네.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린다면. 네, 우선 다 좋으신 분들이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감히 뭐 어느 분이 된다 안 된다 이거보다 이제 제 개인 견해에 의해서 어른들하고 그냥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초반에 잠시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도 편안하게 아픈 거 없이 잘 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시장님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쉬시기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